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45분 동안 춤 공연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혹시나 K-POP 댄스 좋아하시거나 공연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첫 번째 곡으로 부드정의 퍼퓸이라는 곡으로 보여드렸고, 이어서 뭐 걸그룹, 보이그룹 할 거 없이 K-POP 아무거나 보여드릴 테니까는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곡으로 힘들어. 저희가 1차 공연 때 안 했던 곡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르세라핌 안 했고요. 또 뭐 안 했죠? 전소미 안 했고요. 또 뭐 안 했죠? 정국 안 했고요. 또 뭐 안 했죠? 이것저것 안 했네요. 저희가 여기서 먼저 보여드릴 거를 골라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 우리 유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겁다 좀.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걸그룹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걸그룹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있어요? 없어요? 좋아하는 걸그룹. Oh, where are you from? 아이브요. 좋아요. 한국인이야? 한국인이구나. 그러면은 아이브. 아까 아이브 했었는데 또 하죠 뭐. 아이브에 IM 빼고 저희가 다 할게요. 어떤 거 원해요? 말해봐요. 뭐 원해요? 우리가 다 해줄게. 어? 키치! 할 수 있잖아, 키치. 못해요? 이 언니가 못한다네. 어떤 거? 데디 할 수 있어야죠. 야, 이것까지 못한다고 하면 안 돼.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카가와 유진이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름이 카가와 유진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한 거 봐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의 베디. 몇 살이에요, 혹시? 9살. 서울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구에서 왔어요? 귀엽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9살 친구의 베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9살 친구의 신청곡, 베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추운 날씨에 공연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한번 렛츠고 가보도록 할게요. 빼고!